일주일? 열흘?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네. 네가 다칠까 봐 걱정했는데 내가 더 다쳤나 보다. 아니 이게 갑자기 바꾸면 여민주 대리님 눈부시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왜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? 어머! 어? 아니 토크를 안녕하세요. 어쩐지 우와. 내가 와 아니 원래 최정한 씨가 예능 쪽에서도 그렇고 컨택을 많이 하는데 맞아. 우리 네. 최정한 씨가 사실 그렇게 프로그램을 예능 프로그램을 그게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. 이제 하셔야 되겠네. 여전히 아름다우시다. 아 저희가 좀 내려가서 좀 뭐 최정한 네. 씨하고 좀 인사를 나누죠. 너무 예뻐. 아니, 여전히 예뻐. 아니 근데 이거 야. 어 언니 언니. 야. 아니 근데 정한 씨, 예? 아니 다른 거보다 우리 그 오디션에 나는 이게 정한 씨가 나올 줄은 진짜 몰랐는데. 진짜 상상을 못했어. 네? 어떻게 이렇게 오디션에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게 됐는지. 아 진짜 정말 성공하고 싶었어요. 성공 나왔잖아. 한참 멈추고 싶다. 아니 아니요. 이게 나이가 들수록 돈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. 솔직하다. 엄청 솔직하네. 아니, 집에 있으면 안 돼. 정한 씨가 한 말 중에 진짜 맞아, 공감이 많이 맞아. 가는데 계속 쭉 상승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. 예? 네?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? 기분이 썩 좋진 않지. 예, 예, 예. 그렇지만 좋진 않지만 예. 또 내가 뭐라고 기분 나빠서 뭐 어쩔 거야. 내가 뭐 아, 진짜 시원시원하셔. 내가 뭐라고 기분 나빠서 어쩔 거야. 아, 이렇게 아, 나 너무 치열적인 게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. 그 토크 아, 토크가 너무 달라. 원래부터 아, 원래 그래요. 응. 최정아 씨 원래 재밌어요. 아, 원래 그냥 말을 조금 거칠게 하시는 편이세요? 거칠다기보다는 제가 좀 성격 급해요. 그래서 좀 그 기다리는 걸 잘 못한다고 할까? 그러니까 생각나면 빨리 얘기하고 어쨌든 생각도 안 하고 말하고. 아, 나 이런 게 진짜 너무 매력있는데. 아, 사석에서는 이런 매력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. 최정아 씨가 원래 그 제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제아에서. 근데 와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을. 지금 생각해봐봐요. 우리가 늘었던 게 이제 벽 치는 거, 노동주 이런 거랑 최정아 씨랑 안 맞아. 안 어울려. 아마 이제 그 극 중에 차도녀 이미지로 제가 오랫동안 버텼잖아요. 나오다 보니까. 예,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언제 어떻게 건드려서 방향을 틀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기다려보라고 제작사나 계속 기다려봐 했는데 속 터지더라고 이제. 본인이 나섰구나. 그죠? 그럼요. 근데 이 방송 나가면은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엔 최정환 씨 이제 예능 프로그램 섭외 무지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. 그래요?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? 아 그럼요. 아, 하실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? 하실 거예요? 아, 일단 다 뭐 지금 가릴 때도 아니고 일단은 저도 공진단을 지금 많이 먹고 있어요. 아, 예. 공진단. 공진단 비싸잖아요. 투자 스스로에게 투자하고 있다고. 나에게 투자해서 내가 이걸 벌어드리겠다. 아 근데 사실 최정한 씨가 가수 활동하다라는 거를 요즘 분들은 아마 그렇게 많이 모르실 그렇죠, 거예요. 그렇죠. 몰랐으면 좋겠어요. 아 그래요? 아 근데 너무 듣고 싶은 노래가 많긴 하죠. 이제 원래 이제 가수 23년차 가수니까. 언니 히트곡 부르면서 기분 풀고 가야 돼요. 아 그럼 한 잔 뭐 없어요? 농담이에요. 자 그러면은 농담하네. 우리 저기 뭐 탈락을 했지만 아쉬움을 달래는 우리 축하 공연 우리 최정한 씨의 노래 메들리. 자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진짜 성격 좋으시다. MG세대 나야. 자 MG세대 본인이래. MG세대 나야. 아니 여러분이 최정한을 아는가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도 이런 건 다 해. 내가 아는 최정한. 저번 주에 알았어요. 이 하는 거는. 자 음악 주세요. 아우 옛날 생각. 걸 감싸했어 해보다 받아 살아 제가 저기 약해요 아 나 해보나 혼자 다 한다 저걸 자 다음 편지 해보나
저 옛날보다 되게 늘었어요, 사실. 엑스 때보다 훨씬 많이 늘어서 춤 많이 춰가 되게 그때 이 정도였으면 진짜 이정현 발랐지. 이정현 발랐지. 이정현. 아니 내가 하니까 이정현 왜 나온 거야? 진짜. 내가 하니까 이정현 왜 나온 거야? 이정현이 갑자기 나 여전사로 나왔는데 걔가 여전사에서 저 요정 됐잖아요. 사라졌어요. 자 편지. 아 이거. 편지. 할게요. 자 음악 주세요. 뭐 클릭을 계속해요. 물방울 터뜨려야 돼요. 아, 이 노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. 궁금할 때 자주 듣는 노래. 요때 이거 말해서. 그치 계속 이런 걸 하는 거예요. 웃으면서. 기획사 비상이다, 정한이 지금. 기획사 비상이에요, 지금. 기획사 비상. 너무 미안해, 이럴 수밖에 없는 날 원망하지 마. 아, 진짜 노래가 많이 들었네. 나도 너에게 뭔가 줄 수 있어, 행복.